따라 시계가 여기까지야.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요, 새로운 제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민에서 나온 피닉스 6X 프로 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계예요, 시계. 오늘은 원래 오픈박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SD 메모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찍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차고 다녔는데 이미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워치와 그 다음에 뭐 스포츠워치 뭐 시계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안 찍어서 그런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시계는 솔직히 뭐 호불호도 많고요. 이제는 시계가 기능적인 아이템이라기보다는 패션에 가까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또한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는 유튜버들이 워낙 많아서 시계 전문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시계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고요. 저는 약간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디지털 이미지라든지 이런 그 수치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분류법이긴 하는데요. 크게 스마트워치하고 스포츠워치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스포츠 워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민에서 나온 피닉스 6X 프로 솔라 버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개인적으로 시계가 좀 필요하기도 했고 전에 쓰고 있던 스포츠 워치들이 조금 노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겼고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회사의 시계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바로 가민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뭐 제품 소개를 해드리면요, 박스 안에 시계가 들어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 시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가민 코리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제 돈 주고 다 산 건 아니지만 제 돈의 일부가 들어간 그래서 할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구조는 이렇게 박스로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박스도 작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시계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 간단한 매뉴얼과 스티커, 그 다음에 뭐 연결할 수 있는 바코드, 그리고 케이블 하나 정도가 딱 들어있어요. 뭐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고 오픈박스는 많이들 하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일단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마트워치랑 스포츠워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모든 디바이스의 허브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장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핸드폰과 연동되는 시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계들을 만들고 있는 진영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시계로 확장한 케이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글에서 나온 뭐 구글 워치라든지 애플에서 만드는 애플 워치라든지 이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형태의 스마트 워치들이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뭐 몇 가지 아예 이걸로 출발한 회사들도 있어요. 뭐 핏핏이라든지 뭐 샤오미도 있죠. 샤오미도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분류하기에 이제 스포츠 워치라고 불리우는 분야는요, 스포츠 워치에서 대표적인 회사는 가민하고 순또입니다. 원래 이런 시계 종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시계들을 만들었던 회사는 아니고요. 기능성 시계들을 주로 만들었던 회사들이 이제 전환을 해서 그래서 만든 시계들을 저는 스포츠 워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태그오이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뭐 갤럭시는 일단 뭐 안드로이드 쪽에 가깝죠. 근데 태그오이어도 시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워치 OS를 사용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도 이제는 스마트 워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계의 자체적인 OS를 가지고 자기네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를 꼽으라 그러면 가민하고 순또 두 가지 회사 정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지금 퍼포먼스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서 조금이라도 스포츠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두 시계를 유독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민이라는 회사는요, 생각보다 조금 오래됐습니다.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순또가 훨씬 더 오래되긴 했죠. 근데 가민은 원래 처음 태동은 GPS를 다룰 수 있는 기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목표에서 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GPS의 연구 개발팀으로 있었던 게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민이라고 하는 대만계 과학자가 합심을 해서 세운 회사가 가민입니다. 그래서 게리의 앞부분과 민의 뒷부분을 따서 가민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잘 섞는지 어쨌거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뭐 선박용이나 혹은 항공용 그런 그 GPS 장비, 내비게이션,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들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계도 그거의 그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진 시계예요. 피닉스 시리즈는 꽤 오래전 그 한 몇 년 전부터 가민이 대표적인 그 멀티 스포츠용 워치로서 만들었던 제품인데요.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해도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코비드 사태 때문에 거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목을 받거나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못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된 시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아마 가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멀티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스포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해요. 뭐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다이빙이라든지 다이빙은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이빙용 시계가 따로 나오니까요. 요거는 좀 특수한 분야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골프라든지 뭐 스키라든지 혹은 뭐 등산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시계 중에 하나가 바로 피닉스 시리즈인데 그 중에 6S 프로 솔라라는 제품이에요. 요 뒤에 그 솔라라는 명칭이 붙기 시작한 거는 아주 근시일입니다. 바로 시계 안에 태양 전지판을 내장해서 햇빛을 받아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 있어요. 물론 시계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태양 전지판으로 전체를 다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태양을 모으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햇빛이 많이 쏘이는 야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대략 한 3-4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요 정도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뭐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계는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만약 뭐 비상시에 충전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면 웬만해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고요. 물론 이렇게 그 시계 베이스에 태양광을 사용하는 시계가 가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물론 뭐 카시오라든지 혹은 뭐 시티즌이라든지 이런데 뭐 에코드라이브 같은 그런 브랜드들도 시계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서 활용할 수 있었어요. 걔네들은 조금 더 유리했던 게 이 스마트워치처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충전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간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전원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전자시계나 아주 전기 조금 먹는 그런 시계들은 위쪽에 큰 전지판을 뭐 달아서 그걸 통해서 시계를 뭐 배터리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솔라 기능은 아마 부가적인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히 스마트워치에서는 시도를 하면서 쓸만한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라는 게 아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닉스 6X 프로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도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요 시계를 선택을 했어요. 이 시계 가지고 있는 그 피닉스 6S 프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형태의 멀티 스포츠를 지향하는 스포츠 와치 중에서 스마트 와치를 통틀어서요 배터리 시간이 가장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게을러 가지고 그 스마트 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거나 혹은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시계를 풀러서 잘 정리해서 충전을 걸어 놓고 뭐 이렇게 뭐 씻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뭐 잠자는 시간도 들쑥날쑥 하고요. 시간도 되게 오랫동안 깨어 있다 보니까 시계를 계속 차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잠잘 때도 주로 시계를 차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짧은 것들은 쓰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애플워치가 새로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민의 피닉스 6X를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제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하루 일과처럼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또 집에 들어와서 충전을 하시고 그 딱 틈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스마트워치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워치라고 부를 수 있는 애플워치나 혹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아니면 뭐죠 샤오미 미라든지 이런 형태들은 일단 액정 화면 자체가 되게 팬시합니다. 뭐 화면도 잘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터치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풀이 넓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시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핸드폰과의 연동성도 좋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워치일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 시간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스포츠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즐기진 않지만 제가 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산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영이라든지 혹은 달리기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근데 조만간 하려고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요거를 주로 즐기는데요. 예전에는 보드나 스키나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것들을 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 시계를 선택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골프 기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프는 플레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GPS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워치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골프를 플레이하는 거 꽤 재밌고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워치 중에서 GPS를 4시간 이상 활용을 했을 경우에 시계의 배터리를 급격히 소모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물론 최근에 나온 것들은 훨씬 더 배터리 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보호 기능들을 통해서 저전력 모드를 통해서 골프 플레이 전체를 기록하고 일과에도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여유 있는 배터리가 되긴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시계가 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계가 꺼지면은 그냥 먹통인 시계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좀 있어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골프를 친다?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그 GPS를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등산이라든지 좀 긴 시간에 하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면 아마도 그 시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워치는 점점 저한테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바로 이런 멀티 스포츠 워치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런 스마트워치라고 불리우는 애들보다 배터리 시간이 좀 더 확보되어 있는 스포츠워치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시계는 최소한 그래도 12일 이상 동안 배터리가 유지돼야만 효용가치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패턴에 맞는 그런 스마트워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래요. 이거 일단 제가 열어서 한번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아직 안 됐네요. 일주일 안 됐는데 사용을 해봤는데요.
시계가 일단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시계들보다 화면이 좀 넓고 커서 표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독성도 좋고요. 그래서 좀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무게감은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게는 좀 나갑니다. 무게는 뭐 아주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무게감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롤렉스라든지 아니면 태그호이어 호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뭐 줄을 쇠로 되어 있는 줄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런 그 고무줄을 실리콘 줄이죠. 실리콘 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게감은 좀 덜하긴 합니다. 그래도 역시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가운데 부분은 뭐 ABS 강화 플라스틱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밑판과 위판은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늄이 원래 가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가 비싸긴 비싸요. 그 이유는 가공성 때문입니다. 이 재료가 비싸서 뭐 재료도 좀 비싸긴 하겠죠.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인데 마감 상태는 타이타늄을 이 정도까지 다듬어 놨다면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로서는 뭐 손색이 없는 정도 수준의 마감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뭐 촉감이라든지 클릭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얘는 터치 화면이 없어요. 저는 터치 화면 있는 시계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터치를 이용해서 뭘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화면이 작아서 터치로 제대로 된 조작을 하기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 터치 때문에 옷깃이나 이런 데 쓸려서 오동작을 일으켜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화면이 계속 떠 있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터치 있는 스포츠 워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가민의 피닉스 6X는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종을 선택을 한 거고요. 밝기라든지 이 백라이트 밝기라든지 이런 건 아주 밝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있고 기본 밝기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글씨를 읽거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고요. 야간에도 충분히 백라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주간에는 상당히 좋은 가독성을 갖고 있어요. 굳이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보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스크린 베이스는 뭘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예.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상당히 훌륭하고요. 시계줄도 이 퀵 피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시계줄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가민이 이 시계줄 서드파티 회사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 다양한 형태의 시계줄들을 구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능이라든지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많이 안 써봐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아마 제가 요걸 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뭐 수영이나 혹은 골프나 이런 데 적용해 보고요. 그 사용기는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오프라는 느낌의 오픈박스니까요. 그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장점이라든지 이거 선택한 이유들은 충분히 설명이 드렸어요. 그런데 얘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 썼기 때문에 완벽히 단점을 다 꼬집어 볼 수는 없지만 초기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 다음에 처음에 몇 개월, 뭐 며칠 써본 걸로 느껴지는 단점 중에 첫 번째는 일단 핸드폰과 연동하는데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게 잘 들어오긴 잘 들어와요. 그런데 특수문자라든지 이런 게 살짝 깨지는 현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뭐 가민이 가지고 있는 조금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는데 뭐 특수문자 깨진다고 해서 뭐 한글이나 이런 게 깨지진 않기 때문에 읽거나 그런 데는 불편하진 않지만 눈에 거슬리는 건 사실이에요. 스마트워치처럼 뭐 애플워치나 이런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잘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 버튼 다섯 개를 이용해서 컨트롤 하는데 UI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것만 이해하고 나면 뭐 쉽게 변환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다섯 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썼던 대부분의 그 스포츠 시계들이 다 그랬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전자시계들 있죠. 거기에 많은 펑션들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 눌러서 조작을 해야만 했는데 그 방법들이 쉽지 않아서 매뉴얼을 꼭 읽어봐야 되는 시간 한번 변경하려고 해도 많은 복잡한 과정을 겪었어야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편하긴 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혁신적인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어떨까. 뭐 애플이 만든 용두 같은 것도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특허 때문에 못 쓰겠죠. 뭐 어쨌거나 그런 형태가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련돼 보이는 시계인 건 맞아요. 물론 이건 호불호가 있습니다. 뭐 패셔너블이나 그 다음에 럭셔리 시계에 대해서 되게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허접한 스포츠 시계로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포츠 시계 중에서 이 정도의 그 깔끔한 디자인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시계도 흔치 않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 워치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화면을 키우기 위해서 유리 글라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모서리까지 다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시계들은 손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리가 기스난다거나 깨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를 오른쪽 손에 차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뭘 하다가 시계를 부딪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순도같이 단단한 형태의 시계도 시계 줄 부분이 부러져서 교환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한 디자인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테두리 베젤이 좀 두껍게 잘 프로텍션 해주는 시계를 선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스포츠 워치가 그런 점은 훨씬 더 강세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글라스에 보호 필름이나 이런 걸 붙이지 않아도 생각보다 스크래치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포츠 워치를 쓸 때는 표면 글라스를 붙이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막 편하게 쓰기에는 갈수록 시계가 비싸지는 건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10만원, 15만원, 20만원 정도만 줘도 꽤 좋은 형태의 스포츠 시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가격이 됐어요. 물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메이크업 해준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가격이 미친 듯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저렴해지고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스포츠가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그러면 뭐 포너러라든지 혹은 뭐 스윔이라든지 가민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만을 위한 고 스포츠에 최적화되어 있는 뭐 골프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라든지 이런 시계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시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민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그 로컬라이즈 정책이 조금 경직되어 있는 건 맞아요. 물론 미국과 뭐 유럽에 사용하는 언어 문자권, 알파벳 문자권은 기본적으로 원바이트의 그 코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작이 어렵지 않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글이 입력되어 있는 버전은 국내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정책, 국내 가격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픽스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시계 시장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뭐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이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이 흔치가 않아요. 가민은 특히나.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도 별로 없고요. 가끔 세일할 때 뭐 한 10%, 뭐 15%,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한 20% 정도 세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매하지 않으면 솔직히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버전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세일 많이 할 때 사면 한글이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핸드폰과의 연동성이나 이런 건 다 포기해야 돼요. 이건 스포츠 워치, 그냥 워치가 돼버리는 거죠. 핸드폰과 연동이 되는 거랑 무관하게. 물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쉐어가 되고 그러지만 뭐 어차피 이런 형태의 시계를 쓰는 이유는 뭐 문자가 오거나 간단한 알림이 왔을 때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가민의 단점들이에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써볼 생각이에요. 또 써보고 나서 좀 더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준비할 거예요. 영상을 좀 준비할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애플 워치 7인가요?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도 거의 비슷해요. 얘가 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특정 모델에 한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활 패턴에는 훨씬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활 패턴 한번 체크하셔서 거기에 맞는 시계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